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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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굉장히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우리 네 예지 미찌의 예지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Happy birthday. 예지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미찌 덕분에 아침부터 정말 기분 좋은 하루로 지금 이렇게 지금 오후 이제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눈 뜨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생일이신 분도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저랑 같이 생일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5월 26일 생들의 날. 어제 이제 저녁에 또제 생일이라고 멤버들이 12시에 딱 생일 파티를 해줬더라고요, 저한테. 딱 이제 그 전에 딱 케이크를 들고 오더니 방에 제가 2층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 케이크를 들고 와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멤버들하고 이제 멤버들이 저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뭐지? 선물도 줬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이 목걸이와 티는 누가 선물을 했을까요? 미찌가 맞춰보세요. 짜잔. 누가 했을까요? 류진이? 류진 언니. 류진이? 채령 언니? 유나 언니? 리아? 리아? 리아랑, 채령이도 생각보다 많네요? 리아가 좀 많다. 유나요. 아니면 예지? 제가 제 셀프로 혼자 정답은 막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유나가 또 어제 생일 선물로 예쁜 목걸이랑 티를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요즘 흰 티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많이 샀는데 흰 티밖에 없는 거예요. 검은색 티랑. 그래서 유나가 저를 위해 보라보라한 색깔을 옷을 사줬습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오늘 꼭 입고 가겠다고 했어요. 목걸이랑 세트로. 예쁘죠? 예지 언니 보라색 티 찰떡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미찌가 제 생일날에 또 생일 축하한다고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아침 일찍부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미찌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라고. 그리고 뭐지? 유나가 티랑 목걸이 선물해줬고 채령이가
언니의 기관지는 소중하니까라고 하면서 공기청정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된그 곰돌이 캐릭터인 그 친구를 사줬습니다. 자기랑 커플이라고 그래서 언니의 기관지는 소중하니까라고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린이가 그걸 사주고 리아가 그 과자에다가 막 편지를 막 이렇게 쓴 거예요, 막. 근데 진짜 웃긴 게 애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뭐 있지로서 데뷔하고 이제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거긴 한데 그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있는 거는 조금 더 돼가지고 생일이 이제 좀한세 번째? 아무래도 그리고 연습생 때부터도 뭐 하면은 좀 오래 됐으니까 이제 다들 뭔가 비밀스럽게는 안 하고 어제 이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리아가 이제 과자를 이렇게 딱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리아가 또 이제 그 마트에서 플렉스를 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과자를 많이 샀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제 거였던 거예요. 제 눈앞에서 과자를 딱 펼쳐놓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 건지 몰랐는데 그 과자랑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 잠깐 2020년도에는 잠깐 멈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어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나?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리아가 또 그거를 듣고 저한테 되게 예쁜 다이어리장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부터 딱 스타트를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부터 딱 기분 좋게. 그리고 류진이 거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대요.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편지에 인삼을 그려줬더라고요. 홍삼을 그려줬더라고요. 그 저희 집 강아지들 말고요. 그냥 진짜 홍삼이요. 홍삼 이렇게 그거 그려주고 멤버들 또다 편지를 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편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낭독을 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물론 선물 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뭔가 편지가 제일 항상 감동인 것 같기는 해요. 제일 기분 좋은 선물이랄까? 뭔가 그 편지로만 들을 수 있는 그 말들이 있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들. 그게 너무 감동이고 다들 마음씨도 너무 예쁘고 있지 사랑해. 미찌도 사랑해. 제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는 게또 진짜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뭐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뭘 잘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찌. 너무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리고 낳아주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제 존재의 이유시죠. 점심 먹었어요? 네, 점심 먹었어요. 점심 먹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스윗해요? 오늘 생일이라 그런가? 생일, 뭔가 다들 말을 다 어디서 배우시고 온것 같아요. 만 스무 살 기분 어때요? 아, 만 스무 살. 오늘부터 만 스무 살이구나. 저는 제가 아직도 21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분명 19살이었는데, 19살에서 제 기억이 멈춘 것 같은데, 벌써 21살. 그리고 벌써 곧 반년이 지나가네요. 그쵸? 진짜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너가 좋아하는 케이크 맛은 뭐야? 저 케이크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 먹고 싶은 건
고구마 케이크. 고구마 케이크 먹고 싶어요. 고구마 케이크 진짜 맛있잖아요. 생크림도 전 진짜 좋아하고 그 생크림 케이크 안에 후르츠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 흰색 알캉알캉한 거 아시죠? 그것도 진짜 좋아하고 진짜 맛있어요. 멤버들은 저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해줬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도 엄청 좋아해요. 생일 축하 할머니? 저 그래도 할머니 색깔은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저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줄게요. 아, 오, 오늘 댓글이 진짜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요. 오늘 언니 애교해 주세요. 저 오늘 그러면 생일이니까 미찌를 위한 애교 또 한번 해줄까요? 저 이제 좀 애교 자신감 붙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셀프로 하다 보면은 많이 안 시킬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 애교할까요? 당당해졌어 나는. 나는 이제 이 철판 깔았어. 이 철판 완전 깔았어. 그 장착 좀 할게. 애교 장착 좀 할게요. 일단 손을 딱 갖다 대야 돼. 손을 갖다 대야 돼. 미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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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축하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미찌도 내 생각 진짜 진짜 많이 하고 앞으로도 애교하는 예지 많이 많이 예뻐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이게 또 혼자 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미띠 I love you. 아, 저 윙크를 자꾸 해요. 너무 제가 윙크에 또 자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왜 윙크를 이제 자꾸 해서 문제예요. 왜 윙크를 자꾸 하지? 자꾸. 진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뭔가 계속 약간 오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습관된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마무리가 윙크가 돼요. 윙크 왕이 되겠어. V앱 할 때마다 윙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지 언니 사랑할 거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그 뭔가 생각해보면 되게 달라달라 가사가 한편으로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유치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저는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유치하다는 이런 생각도 막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말리지 마, 말리지 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 라고 했는데 또 무대에서는 이제 춤도 되게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되게 예쁘잖아요 춤이랑 그래서 저는 그 저의 큰 성량으로 말리지 마! 이랬죠 그랬는데 다들 좋아해 주셔서 말리지 마 가끔씩 말리지 마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던 분도 있어요 아 그 말리지 마 걔 이러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오늘도 캡처 타임 한번 갈까요? 좋아요 캡처 타임! 뭘 하지? 다 캡처하실 준비 됐나요? 일단은 아 한쪽 넘겨야겠어 일단은 막내가 사준 티자로 하나 둘 셋 티자랑 두 번째 윙크를 계속 유지를 하라고요. 저 아직 유지는 잘 못하는데 반대쪽 눈이 더 작아져요. 그 약간 그 제가 찰나에 한 세 번 할 테니까 그 찰나에 캡처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빨라요? 빠른가? 좀 조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봐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눈이 점점 작아진다고요 안 돼요 찰나에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믿지는 캡처 진짜 잘하니까 피아노 해줘 저 아니 믿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진짜 피아노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덕팬 때 또 그때 피아노 잠깐 했잖아요 그건 정말 그거 한 하루 이틀 연습을 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3, 4일 연습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반주를 했는데 안 하지 좀 돼가지고 잠시만요 아는 사람 제가 저번에 추천해준 노랜데 아는 사람 그래도 저번보단 좀 능숙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진짜 막 영상을 보는데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 악기 잘 다루시는 분들 정말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피아노 치면서 노래랑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주를 배워봤습니다 조금 이지한 걸로 어머 나 오늘 좀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노래 뭔지 아는 사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예요? Someone yes you love. 와 센스 있다. Someone yes you love. 맞아요. 루이스 카파디가 Someone you love예요. 제가 진짜 이 노래 좋아해서 제가 몰랐는데 전자 피아노에 키를 올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게. 한 노래랑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해볼까 싶어서 이 키에서 옮겼단 말이야 이걸 키를 피아노를 직접 근데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이걸 누르고 두 개 이렇게 세 개 올리면 똑같이 치는데 키가 올라가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반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하는 게 없기는 한데. 그쵸, 피아노 소리 예쁘죠. 저 진짜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쿠스틱 버전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고 또 피아노 버전이 따로 좋은 이유가 있고 딱 그 악기마다 주는 그 감정들이나 그런 선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리얼 잘해요. 아까 못한다며요. 이거는 조금 했어요. 아,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노래해보고 싶어요. 조금 더 이거는 계속 코드가 반복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것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저. 근데 예진 누나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사랑해요 정말. 이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소원이에요.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미찌랑 얘기하면 제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진짜로 엄청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다 못해 제 솟아나요 진짜. 오늘은 예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미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행복하게 하루를 보낼 테니까 미찌도 오늘 되게 알차고 행복하게 잘 보내기 약속. 약속. 말을 왜 이렇게 예쁘게 하냐고요? 미찌가 말을 예쁘게 해주니까 제가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진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쁜 사람들한테 예쁜 말 해주는 거죠. 꽃도 예쁜 말 해줘야 무럭무럭 잘 크잖아요. 진짜 제 인생에서 잘한 일, 언니랑 이름 같은 거. 저는 제 친구 중에 예지라는 친구를 본 적은 없어요. 되게 이름은 많다는 걸 저도 아는데 뭔가 제 친구들 중에서, 지인 중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을 뵌 적이 없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예지. 황토벤. 두두두둔. 그거 어떻게 치지? 몰라요. 코드 몰라요. 몰라요. 리코더 개 이름인데 피아노에 한번 쳐봤어요. 이거 아는형 때 리코더로 했었죠.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나 아닌 척 안 하려고. 아니 그게 아는형님 때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우연치 않게 제 그 저의 질문? 저의 그 맞추는 그 타임이 제가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인지. 근데 저 아닌 척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했죠 그냥. 아닌 척 안 하려고. 근데 이제 한 채령이랑 유진이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어떻게 숨길만 했는데 그 성대모사랑 리코더는
저를 약간 숨기가 좀 무리지 않았나.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죠. 맡은 임무를 잘 했죠. 맞아, 저 우정상 주셨어요. 우정상. 아츄 진짜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아츄 아츄 너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그때도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상대모사, 저희끼리 연습실에서 리아가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정희 선배님하고 좀 비슷할 때가 있어가지고 상대모사 해보는 거 어때? 이랬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제가 더 잘했었죠 그때. 아, 오늘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이지? 그냥 개인 시험이신가? 오늘 제가 주문 걸어놨으니까 시험도 잘 볼 거예요. 5월 26일은 다들 해피하게 보내자고요. 해피하게. 중간고사. 내일 개학이에요. 벌써 학교 이제 다들 가시는구나. 다들 마스크 꼭 잘 끼시고 다니시고. 저도 마스크 있어요. 오늘 이렇게 끼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끼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미찌가 제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V앱 할 때만 잠깐 빼고 평상시에는 다 잘하고 다니는 걸로. 워너비 댄스 연습 가장 좋아하는 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 딸기 굉장히 좋아했고요. 딸기 굉장히 좋아했어요. 별명도 지어졌는데 스트로베리아라고. 딸기가 주인공이었죠. 그거는 딸기 너무 귀여웠고 그 버전 보면서 진짜 저도 엄청 웃었던 것 같아요. 스트로베리아님 덕분에. 그리고 저는 그 릴레이 댄스처럼 그 뒤에 이렇게 꾸며놓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한 것도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리아랑 진짜 찰떡이었죠. 그건 그냥 리아를 위한 거였어요. 그냥 그거 딸기가 있다고 생각하자마자 정말 리아가 하겠다 싶었어요. 리아가 어제 그 과자 했다가 그 편지 줬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선물을 줄 때 리아가 자기 걸 이렇게 건네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펴서 봤는데 뭐가 써 있는 거예요 과자에. 거기서 봤는데 저는 이제 거기 저를 위한 편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아가 있어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러고 혼자 써놓고 거기다 혼자 찍어놓고 천만에 하고 또 찍고 리아. 뭔가 제가 쓴 것처럼 편지를 되게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답장하는 형식으로 했다가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오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진은 리아를 많이 사랑해. 약간 다 자기를 위한 편지를 다 써놨더라고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귀여웠습니다. 오이가 없었지만 귀여웠습니다. 네, 맞아요. 리아의 귀여운 빅픽처였어요. 알 수가 없다, 리아의 행동. 리아가 리아 굉장히 뭔가 알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 가늠이 가요. 저는 가늠이 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써주고 또 작게 저를 위한 편지를
빼주진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웠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근데 리아가 진짜 게임을 잘 못해요. 게임 그 룰을 잘 못하고 그런 게임을 많이 모여서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그 다 같이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TMI 아까부터 TMI 많아서 얘기해주는 건데 그 저랑 유나랑 류진이랑 그 게임을 깔았어요. 그 치킨 먹는 게임 알죠? 총 게임인데 그 치킨을 다 같이 먹기 위해서 게임 깔았는데 전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그 게임을 이제 핸드폰 모바일로. 근데 이제 유나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유나가 진짜 거의 하드 캐리를 했고 저는 근데 류진이가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워 해가지고 저희끼리 같이 이제 팀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계속 관전하고 있었어요. 류진이가 어제는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있는데 네, 목숨을 내어줬죠. 앞에 이렇게 사람이 딱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목숨을 내어주고 게임이 끝났어요. 저희끼리 하니까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게임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또 어제 멤버들이랑 그런 게임을 다 같이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미찌들이랑도 하는 거 어때요? 저희 미찌한테 질걸요? 그래서 치킨 누가 먹었어? 저랑 유나랑 둘이서 한적 있었는데 둘이 첫 판부터 치킨을 먹었답니다. 치킨을 많이 먹었죠. 잘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고의 미소를 지어달라고요? 최고의 미소가 뭐지? 최고의 미소. 약간 가식적인 웃음은 안 돼요. 뭔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미소가 나오지 않을까? 환한 미소. 유나가 저한테 그 여유로운 웃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여유로운 웃음이 뭐지? 약간 이런 건가? 여유로운 웃음. 뭔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웃었었지 내가 유나한테? 여유로운 웃음이 뭐지? 뭘까요? 여유로운 웃음. 약간 이런 건가? 근데 제가 봐도 저는 생긴 것과 다른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약간 짜증 표정 저인데 약간 이런 거 짜증 표정 이거 약간 썩소 아니에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믿지는 진짜 내가 화난 거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믿지한테 화낼 일이 없거든요. 제가 화나면 약간 요즘에는 화나면 어떠냐면 나름 요즘에 할 말은 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해요. 근데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티가 나요. 근데 화가 나면 티가 나는 화남이에요.
약간 평소에 워낙 조금 밝게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그래서 티가 나는 것 같아. 그냥 막 막 찡그리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텐션 그 텐션과 약간 그런 무드가 있나 봐요. 아, 류지미 제가 화낼 때마다 웃어요. 제가 화낸 적도 많이 없기는 한데 화낼 때마다 웃어요. 저한테 영상 있다고 저 화날 때 찍었던 영상 있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해요. 제가 화날 때 어떤지. 화난 제가 화난 게 좋다고요? 화나면 단무지가 아니라 깍두기가 되지. 화낼 땐 화내는 게 좋아, 예지야.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뭔가 싸우는 게 싫어요. 뭔가 말로 충분히 웬만하면 말로 다 풀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 뭔가 굳이 화를 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요. 뭔가 맞아요. 뭔가 시원하게 말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게 또 사람마다 방식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상처 주는 것도 싫고 사실 제가 상처를 받는 것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막 덤벼!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 다 했어?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덤벼! 근데 막 셀 것 같죠? 저는 약간 조금 근데 그만큼 막 또 문제거리를 만들어 본 적은 사실 또 없어가지고 다들 말로 어느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아 방금 무슨 상대 아니 상대모사 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류진이가 왜 웃는지 알 것 같아요. 저 모르겠어요. 덤벼 너 지금 말 다 했죠?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저 그러면 그때 했던 연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은 김미찌라고 할까요? 김미찌 진짜 화났다. 몰입을 해 빨리 몰입을 해 몰입을 야 김미찌 어머 다시 잠깐 피아노 끌게요. 야 생일 축하해주면 다냐? 그럼 다지. 그럼 다지. 그게 다지 뭐야. 근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댓글 다들 웃잖아요. 다들 댓글로 지금 웃고 있잖아요. 아, 나 진지한데. 저 진지해요. 진지한데. 류진이가, 아, 너무 연기 같다고요? 아, 아닌데. 아, 만약에 나중에 진짜 화났는데 연기 같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평화. 전 리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화내는 일이 없겠죠. 없을 거예요. 제가 화내는 모습을 미찌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웃을 것 같아. 놀릴 것 같아. 아니, 제가 근데 뭔가 시키는 연기를 되게 못 하는데, 막상 상황이 주어지면은 저도 나름 잘해요. 연기 나름 연기. 화났을 때 라이브 켜달라고요? 아 나 진짜 지금 너무 화나는데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켜야 돼요? 네, 제가 화내는 걸 잘 못해요. 화내지 말아요 우리.
웃어? 다 웃어 지금?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냐고? 왜 웃냐고? 제목을 바꿔볼까? 나 화났다로 여기 써주셨네요. 나 화났다. 피아노까지 민망. 예지의 생일 소원은? 생일 소원 일단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진짜 일단 우선 건강이 1순위인 것 같아요. 일단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거 이상이 있을까요? 그거 이상이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다 안전하게 조심하고 건강 건강 유지 잘 안 하면 제가 가서 화낼 거예요. 제가 가서 화내줄 거예요. 화나면 가장 무서운 멤버? 화나면 가장 무서운 멤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류진이? 류진이는 화나면 뭔가 그 뒤에 그 검은색 그게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저도 약간 흠칫해요 되게. 약간 이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카리스마 있죠 류땡. 화나면 제가 제일 무섭죠. 화 안 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요즘 듣는 노래. 저 요즘 아이유 선배님 에잇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욕해본 적 있나? 욕은 쓰면 안 되죠. 욕은 쓰면 안 되죠. 욕도 습관돼요. 안 돼요. 믿지도 오늘부터 욕 금지. 저의 오늘 믿지 제 생일에 그게 있다면 믿지한테 숙제를 줄게요. 욕 금지. 약간 저의 바램이랄까? 부탁?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다들 이제 점심시간일 텐데 오늘의 점심 메뉴 오늘의 점심 메뉴 저는 백반 생선이랑 고기랑 있는 백반 백반 맞아요. 찌개 같은 것도 괜찮고 백반 아,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믿지 먹고 싶은 거. 어쨌든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날일 텐데 그냥 평범한 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래도 제 생일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축하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지의 말, 예쁜 말 하나하나가 저한테 진짜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리지한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다 이런 사랑을 보답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당일만 축하해준 게 아니라 사실 며칠 전부터도 되게 축하를 미리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제가 진짜 그걸 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크고 많아서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앞으로 또 있지로서 더 저희 다 같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미진 기대해도 좋아요. 아, 오늘 생일이신 분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꼭 케이크 초 끄시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뭘 하고 갈까요? 딱 뭔가 해주고 싶은 생일 캡처 타임 What a wonderful nice 자장가 화내면서? 아 싫어요. 생일 때 화내고 싶지 않아요.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안 그러면 믿지 밥 못 먹을걸요. 밥 먹어야죠. 밥 삼행시? 삼행시? 애교? 노래? 노래는 제가 나중에 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V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그걸로 그 운 뛰면 할까요? 아니면 애교로 할까요? 아 안 돼요. 잠깐만요. 그 저 운 띄우는 거 못 해요. 그러면 뭘로 하지? 저 이런 걸로 고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로 그 행시해 할게요. 여기에 있네요. 생일 축하해로 예지 생일 축하해로 7행시? 그걸로 할까요? 해피 버스데이로 6행시 할까요? 뭐가 더 쉬울까? 해피 버스데이 예지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로 할게요. 운 띄워주세요. 일단 해보는 거야. 해. 해피 해피 한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피. 피곤하지 않아요. 벌.
해피 벌. 벌써. 벌써. 내 생일인데. 스. 생일인데. 스. 스. 쓰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말이 되죠 지금까지? 어, 괜찮은 것 같아. 쓰고 싶은 말이 있어요. Happy birthday. 되게 하고 싶었어요. Happy birthday. 이 이만큼. 이만큼 보다 더 사랑해. 영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니가 이거 줬어요. 예지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나 이거 보다가 왔어. 예쁘더라. 고마워. 얼굴 한번 비춰주고 갈래? 마지막을 같이 갈라. 오늘 예지 언니는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맞아요. 멤버들이 또 같이 있어줄 거라서. 믿지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해피한 하루 보내시길. 나 방금 육행시 진짜 잘한 것 같아. 육행시 했어? 어. 해피 벌스데이로. 좀 잘한 것 같지? 그쵸? 진짜? 그쵸? 봐야겠다. 어. 다시. 잘한 것 같아요. 나도. 예지 언니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예능감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 채령이가 인정해준 거면. 네. 아직 포텐이 아주. 아 근데 채령이 개의 브이에 보면 장난 아니던데. 네 어쨌든 너무 고마워요 채령이도. 네 예지 언니 생일 너무 축하하고 제가 오늘 계속 축하해 준다고 말해줄게요. 믿지 대신에. 우리는 냥. 아 미안해. 벌써 잊은 거야? 마무리를 캐치로 하자. 그래. 우리는. 캣츠 안녕 해피 해피한 하루 보내요 안녕.